지금 시간 2시 46분. 오후 운동하러 갑니다. 오늘 저희의 오후 운동 일정은 코트 서킷 훈련과 바스켓볼. 어? 날씨가 좋네. 지금 제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2시간 꿀잠 잤다. 야, 동현아, 너 너는 코 고는 게 아니라 네. 운동하는 줄 알았어. 호흡이 진짜 코 고는 소리는 작아. 아, 호흡이 진짜 그 파워리프팅 하듯이 그렇게 신다고요? 그렇게 신다니까? 저희는 3시 출발입니다. 지금 근데 2시 50분부터 전화 52분 저희의 마지막 주자 양준우 선수까지 탑승을 완료했습니다. 3시 출발인데 2시 53분에 형 이거 생존 일기 아니야? 출발합니다. 저희 팀은 생존 1일차 분명히 3시 출발인데 7분 이른 2시 53분에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여러분 이제 오후 운동을 해야 해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저희 훈련 영상을 감상하시죠. 제주도 첫 운동이 끝났습니다. 야, 승민아. 예. 첫 운동한 소감이 어때? 웃음밖에 안 나오지. 지금 서울 가는 비행기 표가 얼마더라? 지금 성수기라서 비싸. 봄, 지나갈 겨울. 승민이랑 주영이랑 진모랑 복근 체크해야 해. 들으셨죠? 복근 체크해야 해. 난 10개만 옆에서 해야지. 여러분 보이시죠? 1일차 오후 운동 끝. 한탕 만에 모든 선수들이 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서킷트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야, 진모야. 예. 첫 운동한 소감이 어때? 제주도에서. 할만해? 아니요. 아버지의 운동과 감독님의 운동 뭐가 더 힘들어? 아버지는 1대1로 이제 저를 시키기 때문에 1대1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버님 운동이 더 힘들어? 네. 그럼 아버지가 더 무서우셔? 유도훈 감독님이 더 무서우셔? 이거 아니 궁금하잖아. 이거 그거 보면 궁금해할 거야 팬들이. 형 옆에도 있어요. 둘 다 겪어본 사람. 저 아직은 아버지가 더 무서워. 아, 아버지가 더 무서워. 네. 너는? 전 유동 감독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샤워를 마치고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미 두 명의 고객님이 있군요. 제가 저희 가스공사 농구 선수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카공족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가스공사에서 농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까공족. 어떻게 생각해? 괜찮지? 더 아쉬운데? 조금 더 생각하면 더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가스맨들보다 나는 까공족이 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댓글에 저희를 뭐라 부르면 좋을지 한번 신박하게 좀 달아주세요. 가스맨 이런 거 말고 까공족 이런 걸로. 무릎이 저는 항상 무릎 관리를 해야 돼서 여기 보이시죠? 수술자고 무릎 관리를 해야 돼서 저는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저희 야간에 웨이트가 잡혀있는데 보시다시피 비가 와가지고 야간 훈련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비 와서 쉬고 있었는데 우리 슈퍼스타 우동현 선수 알아보는 팬이 나타나서 제주도 와서 제일 좋은 소식이 지금 야간 운동 하고 싶은데 못하겠네요 아마도. 비가 이렇게 오는데 저희를 굳이 웨이트를 시키겠다고 이 몹쓸 매니저가 차를
굳이 이렇게까지 야간 훈련을 시키려는 저희 이 매니저의 정성에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아까 이거 유튜브 꼭 나와야 돼. 바탕화면이 동현이었대요. 동현이. 바탕화면이라고? 우와. 이야, 동동구리. 아, 동현이 제주도에서 집에 갈 때까지 어깨 올라와 있겠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야간에 웨이트 하는 거는 이대원이나 좋아하는 행동인데. 제주 월드컵 경기장 트레이닝 센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포구를 뚫고. 야, 대표님 전화해. 어, 어머. 야, 팬 서비스 해줄 양준은 있냐? 뭐요? 포크 좀 보여줘. 웨이트장 왔으니까. 아, 이따 펌핑 좀 시키고. 아, 지금 안 돼? 알았어. 여러분, 웨이트 하고 오겠습니다. 야, 씨, 포크를 몇 개 했다고 지금. 야, 진한 거야? 몇 개? 몇 개 했어? 100개요. 100개가 오시는 거야, 복근? 아니, 우호의 여파가 아직 있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한테 무서우시지. 야, 복근. 야, 무릎 쓰다듬고 있다, 지금. 야, 발끝. 지금 그 나무들 뭐 캐릭터 닮았어. 그게, 저, 뭐, 뭐야? 치. 야, 여기 좀 찍어줘봐. 이쪽에 보시면은, 저희 젊은 친구들이 다 지금 상위 탈의를 하고 웨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몸에 자신 있는 친구들 찍으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상탈남 박봉진 선수 나와. 형, 첫 번째 그, 상탈남. 지금 웨이트가 문제가 아니라 저 간식 고르고 있는데 간식 추천 좀 했어요. 두 번째 상탈남 조상열 선수. 상당히 부끄러워합니다. 두 번째 상위 탈남. 세 번째 상탈남. 채취방 너 몇 프로? 7%? 감독님한테 맨날 연예인 몸이라고 혼나는 우리 양준 선수. 감독님의 자타공인 연예인 몸. 후자 한번 잡아봐. 그 헬스하는 사람들. 이거 해. 지금 180kg랍니다. 180kg. 시작합니다. 200kg 성공한 소감 한번. 야, 씨, 요즘에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치워. 야간 운동을 마치고 다시 숙소로 복귀했습니다. 저기 비싸? 네. 저거 요번에 아, 요거 이제 찍고 있을게. 남들 보고 일단 가지고. 얘네가 그거야, 내가 근데. 자, 자, 우. 왜 그러는데, 왜 이겨버리는 게 그냥. 우리 형부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수목인가? 아까 지훈이랑 그거 했으면 막 진짜 지훈 좀 훈 이럴까? 후 이러던데? 이래요. 팬들한테 물어보면 피자 먹을 때 팬들 많이 제주도로 삼행시. 어? 가전현우제 재수 없다 진짜. 주 주둥이를 확 그냥 도 도망가고 싶다 집으로. 제 제발 주 주님이요. 도 도와주세요. 좋았다. 아, 자 우리들은 자 시작. 제 제게 주 주시는 기회가 있다면 도 도망치고 싶습니다. 다 도망간대. 자, 여러분의 선택은 세 명 중이에요. 형 안 해요. 어느 후보자. 여러분 잘 자요. 여러분 열심히 뛰고 오겠습니다. 이제 제가 맡은 브이로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뵙시다. 안녕. 야, 안녕 좀 해줘. 끄게 이제.